호랑이의 밥이 되어 피를 보거나 피를 흘려야 된다는 최고의 흉살로 혈광지신이라고.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청남분당 보은철학원장 역술가 보은도사입니다. 여러분들 백호대살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아주 무서운 살 정도로 알고 계시지요? 오늘은 이 백호대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호대살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겪게 되는 끔찍한 살로서 호랑이의 밥이 된다는 의미로 죽더라도 곱게 죽지 못하고 피를 보는 경우가 많다는 살입니다. 사주에 이 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단순히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그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내가 그리 태어나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백호대살의 영향을 받으면 우울증이 심하고 괴로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백호대살을 스스로 이해하고 대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백호대살은 일주 또는 다른 주 중에 자리하고 있게 되는데요. 갑진, 을미, 병술, 정축, 무진, 임술, 개축의 7개가 존재합니다. 이 백호대살이라는 놈은 핏빛을 보게 된다는 아주 무서운 흉살로 사주의 주중에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이 달라지는데요. 이 살의 원리는 김운학의 구금법에서 나오는 원리입니다. 이 살이 사주 안에 있으면 자연사보다는 교통사고나 사고사 등으로 급사하거나 객사 혹은 흉사를 한다고 합니다. 타고난 사주 원국에 백호대살이 있으면 매사에 추진하는 일이 잘 안 풀리고 병고가 많으며 특히 귀신, 잡귀 등이 잘 붙어서 따라다닌다라고 하는 살이라 합니다. 이런 백호대살이 사주에 있으면 남녀를 불문하고 질병, 우환, 재난, 손재, 관제구설, 풍파에 시달려 삶이 피곤해져서 고단한 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남자는 갑진 을미일, 여자는 임술 개축일이면 본인은 물론 배우자 또한 흉사할 위험이 상당히 커지므로 사주 중에 이 살이 있고 흐르는 운에서 형충이 되면 피해가 크므로 특히 조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주, 월주, 시주의 경우에는 본인이 아닌 부모나 형제 혹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일주에 있는 경우에는 내 자신 이나 배우자에게 직접 해를 입히는 만큼 더 신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백호살이 두 개이면 자유롭고 독립적이고 연예계 등에 진출하여 크게 출세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백호살이 세 개이면 자신이 주도적으로 일을 추진하여 성공하게 되며 병술이라는 백호 일지에 백호가 하나 더 존재하면 이는 남녀 관계에서 이별수가 강한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백호대살이 사주 원국의 연월일시 어디에 소재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도 크게 달라지는데요.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로 태어난 해인 연주에 있는 경우에는 어린 시절 부모가 객사를 하거나 조상 중에 종교인이나 무속인 등이 있을 확률이 높고 부모님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몸을 심하게 다치거나 질병으로 고생할 수 있음을 상징하는 흉살입니다. 백호대살이 연주에 있을 때에 이 살의 힘은 가장 약한 경우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 태어난 달인 월주에 있는 경우에는 중년의 부모 형제의 운명에 영향을 미쳐 객사 또는 단명의 우려가 있고 백호대살이 월주에 있으면 뜻밖의 재앙을 만나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태어난 날인 일주에 있는 경우에는 용감성은 있으나 이 괴광살처럼 성정이 강하고 과격성이 드러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어려움을 겪거나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성의 사주에 일주에 백호대살이 있는 경우에는 기질이 강하고 남편을 극하고 내치며 부부궁에 애군이 따르는 흉살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불화가 생겨서 헤어지거나 사별을
출혈할 수 있는 흉살로 부부가 백년 해로하기가 어려운 사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백호 대살이 일주에 있어서 타고난 사주 원국이 길격으로 좋을 때에는 남들이 부러움을 사는 특별한 발복이 따를 뿐만 아니라 온갖 중생을 계도할 수 있는 기운을 갖추기도 하고 유명인, 재벌, 군인 등으로 크게 출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태어난 시간인 시주에 있는 경우에는 부부 사이에 자녀를 갖지 못하거나 자녀를 가져도 계질이나 난치병 등으로 고생을 할 수 있는 흉살이 되어서 말년에 자식이 불효를 나거나 불치의 병 혹은 급사로 먼저 세상을 뜨는 혈연으로 맺어진 사람과 이별이나 사별을 하기가 쉽습니다. 다섯 번째는 백호대살의 현대의 긍정적인 해석을 한번 해본다면요. 백호대살이 사주에 들어있어 흉의 작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이 백호대살이 기란 작용은 호랑이처럼 강하고 용맹한 에너지를 가지고 자기 일을 강하게 추진을 하고 집중력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살이 되는 겁니다. 여성이 백호대살과 개광사 함께 가지고 있으면 사회적으로 큰 인물이 되기도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긍정적인 기운을 가지고 있으니 백호대살이 매우 좋은 장점이 될 수 있으므로 무조건 나쁜 살로만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강력한 백호대살을 극복을 할 수 있는 꿀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백호대살을 해소하는 비법으로 성형수술을 하거나 미용이나 건강에 좋은 간단한 시술을 하면 피해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운명을 제대로 이해하고 대처를 한다면 어느 정도 제어가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또 피를 부르는 사주인 만큼 피를 보는 장소에서 일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사주의 기운을 억누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즉 활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의 피 생명을 다루는 일을 대신하게 되면 일을 피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백호대살을 가진 분들이 주로 사람의 피를 보고 사는 의사나 동물의 피를 자주 보는 수의사나 도축업자 같은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혈을 자주 하여 스스로 피를 흘리게 하는 방법도 좋은 개운법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이런 방법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백호대살이 있는 분들은 경고망동하지 않고 항상 매사에 조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